과거 대한민국의 1세대 걸그룹 핑클의 멤버인 이효리는 24살에 데뷔하며 많은 인기에도 안주해 있지 않고 솔로 가수로도 활동을 하며 현재 45살임에도 가수와 예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녀가 신동엽의 유튜브 채널 짠안녕 신동엽의 게스트로 출연해 현재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보컬 학원을 등록한 내용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처음 말만 듣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다가 방송 내용을 보니 왜 이효리가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효리는 과거팔이 하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래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한번 싹 정리할 필요도 있었던 것 같다. 프로그램을 하며 나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제주도에서 포컬 학원에 등록했다라고 말을 하며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문자를 보냈더니 사칭은 불법입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라고 답장이 오더라라고 말했는데요. 문자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는 가수 이효리예요. 제가 포컬이 약해서 배우고 싶은데 경력이 이렇게 오래되고 유명한데 포컬 학원을 다닌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러워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이효리는 전화를 직접 하니 그때서야 원장 진짜 이효리인지 알았다고 하며 일주일에 3번 포컬 레슨을 받고 컴퓨터 작곡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효리는 댄스 가수유랑 다르라며 선배 언니들을 통해 많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항상 노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며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며 김한선, 엄정화를 보니까 10년 후에도 창창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직 서툴지만 마음속 숙제를 조금씩 해나가는 게 대상 받고 돈 벌 때보다 기쁘다라고 깊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가 밝힌 보컬 학원 일화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이효리가 보컬 학원에 다닌다니 와 대단하네요. 배우려는 자세가 참 좋네요. 이효리 화이팅. 보컬 학원 원장님이 오해할 만하다. 좋은 곡 많이 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효리를 보며 저 또한 다시 저를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효리와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걸 도전해보세요.